찬 씨가 그 오늘 영상 다 통과하셨나? 아, 잠시만. 제가 양민생보다 잘 봤어요. 어, 그랬어? 모시겠어요. 꼴찌 아니. 괜찮아, 그랬어. 착각나? 우리 형님 집 갈고 온 중이야. 우리 억과. 아, 미친. 이게 뭐라는 줄 알아? 네. 아, 맞다. 데일리 하려고 까먹고 있었어요. 데일리 점수랑 명작 점수랑 영상 아마 컨닝해서 안 될 거야. 억가야 들어왔니? 억가, 헬로 억가. 어, 들어왔다. 어, 들어왔네. 오케이. 자, 우리 억가는 들어왔고. 자. 어디서 나온 거야? 나온 거야? 아, 우리 이거 억가 거. 어. 고마워요. 어, 눈물 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라인. 너는? 저는 남자잖아요. 어, 그렇지. 나 여자할게. 나 여자들이 하죠. 뭐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아, 그래? 됐어. 열릴 거 같은데 지금. 어? 근데 얘들아, 아,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 와, 쟤 감동이에요. 뭔가 다른 대학생인데 그 친구들 굉장히. 얘들아, 선생님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학생 다 챙기다 생각해봐. 지금 이것도 지금 나 이것도 나 이것 때문에 지갑 다 했거든요. 지금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주화가 아니라서 내가 로또 되면은 내가 시간을 다 사는 거 같아서. 아, 아빠야, 너 못 왔네? 넌 없어. 왜 알았어, 그게? 아, 아빠야, 이런 것 같은데. 수요일이라 다 나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자, 잠깐만. 지금 일단은. 아빠 채팅 쳤어요. 아빠 뭐래? 아빠야, 이럴 것 같은데. 잠깐. 여러분 일단 영작이랑 데뷔 점수 한번 봅시다. 영작과 데뷔 오늘 못한 사람 8점밖에 다 남아서 제가 데이트인데 오케이. 그럼 데뷔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하지 않았니?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만 일단 그래도 이건 잘 보네. 이건 잘 보네. 그다음에 아, 아까운데? 좀 아깝게 들었어. 그럴 수 있지. 안돼, 지영아. 근데 마이너스 6점이니까 오빠랑은 엄청 있는 것 같던데 0점씩 상승하고 생각보다 잘 봤는데 오빠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다음은 잘 봤죠. 오우씨 오우 다음 잘 봤네. 공부 열심히 했죠. 데일리가 좀 됐어요. 잘했어요. 데일리가 대대리인데? 다음은 잘 봤고 이제 다음은 잘 봤고 성적 눈물을 먹었어요. 지은아 우리 오늘 15가 하나잖아. 나도 26이었어. 남자 학생이 나온다고 알려주신 거 5개밖에 없었어. 야, 5개 나 알려준 거지.
뭐 왜 찍은 거야? 그 아이 얘기 안 했어? 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이거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잖아? 이거 내가 쓸 수는 있었는데. 쓸 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사도 이렇게 꼭 지스턴데 왜 이런 거냐? 이렇게 찍는 거보다 뭐 안 생각했잖아. 아 가운데 조금 보시면 선생님. 네. 경진아 별풍선 사줘. 들릴걸? 현장감도 넘친다. 아프리카라고. 현진이 지금 그 조형풍선 사람 높이 먹은 거 아니야? 뭐라고 했어? 돈 좀 있어. 아니 성불이랑 풀불이지. 일단 네가 소고기 얘기를 해야지. 일단은 지난번 우리 데이트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는 안 들었어. 그랬었지. 인사는 안 들었으니까. 영장. 인사 수요일 날 했지? 수요일 날에 내가 그때 줄게요. 근데 오늘 지난번 것까지 같이 하는 건 어떡하려고? 일단은 지난번 것까지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일 와야 돼요. 내일? 내일 뭐라고 하는데요? 아 지난이 내가 화요일 오라 했나? 오케이 알았어. 시간은 오늘 정하기로. 어? 시간은 오늘 정하기로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오늘 걸리신 분들은 명장 다 나눠서 하고 가세요. 알았죠? 하고 가셔야 됩니다. 유림이도 오늘 나왔으면 조금 좀 하고 가. 그럼요. 다시 한번. 아, 진짜. 네, 오늘. 야, 그 다섯 개 찍어주셔도 되네. 다섯 개 찍어주셔도 되네. 네 입으로 자체 했잖아. 아,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아니 안 맞는 게 아니라 해야 돼. 아 솔직히 안 맞을 수도 있어. 솔직히. 진짜 어렵네. 아까 유림이가 계속 밖에서 영상 테스트에 대해서 이거 말해도 돼? 안 돼. 영상 테스트. 그냥 한탄인 거. 아 영상을 왜 이렇게 내셨을까 하는 저 자기. 아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게 짜증날 수도 있어. 이 녀석이 좀 짜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에 대해서 짜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 진짜 다행인 게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지금 자극을 받고 있잖아요. 맞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받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러분 할 시간도 없고요. 답도 안 나오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지금 뭐 코로나 덕택에 아유 신났다 거의 주관식이 잘 사라지고 있는 경향이긴 합니다. 일부 학교로 제가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물론 나오는 학교 나와요.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에서 아예 이제 마탱이 간다고 했잖아. 항상 진짜 마탱이 간다. 그때 선생님 그때가 사람 되죠. 그때가 되죠. 이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때 하면 되죠. 맞지? 물론 선생님 그때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영어만 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다른 게 너희들이 다 말레인 상태야. 막 국어, 수학, 그 다음에 뭐 과학, 사회 이런 애들 말레이야. 그런데 영어만 부족해. 그러면 가능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빌드업을 해놓아야 되는 상태인데 영어만 투자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지금 고생하고 짜증나는 게 여기서 빛을 냅니다. 알았죠? 여기서 빛을 내요. 지금 선생님 영작 암기 아닙니까? 오픈에다 지금 했어. 맞아, 암기야. 암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부모님이랑 영어 부모님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우리나라도 똑같이 암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대세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암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십몇 년 사시면서. 이건 암기를 하신 거죠. 노출 빈도가 많아졌죠. 그래도 우리도,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영작을 통해서 재시험이라는 이상한 녀석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좀 고생하는 거 많아. 그래서 오늘 일단은 걸리신 분들 이거 하시고. 네, 혹시 네. 여름방학 때도 해야 되는 여름방학? 네,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야 될지 알 것 같은데? 나 정확히 모르겠어. 지금 아직 여름방학이 지금 아직 겨울인데. 네? 형지가 열심히 페널티나 이런 거 써서 보냈네. 형지나 다 보고 있어 지금. 야, 고대 문자 같다 야.
과학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옷가요. 우리 형님이 뭐 거기 절반 옷가지. 아, 얘들아, 이번 대회 좀 많이 어려웠니? 네. 네. 내가 난이도 조절 실패했나? 야, 근데 그래, 그건 그래도 치고. 9번, 10번은 어떨까? 9번, 10번. 10번이. 아, 그래. 8번, 9번. 8번, 9번 왜 그랬어? 내가 저거. 9번 외우라고 안 하셨잖아요. 내가 안 했어? 선생님이, 아, 보고 대리, 생각해봐주신다고 하고. 그래, 생각해본다고 했지. 내가 안 된다고 말했잖아. 낸다고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뭐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는 거 같아. 저희 복불복이잖아요. 아, 얘도 억까하더라. 못 살아. 일단은 좀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든 건데, 얘들아 그래도 내가 여기 이렇게 힌트 단어 갖고 딱히 좋잖아. 이렇게 그거 말고도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 어떤 거? 그 어디서 저 아무튼 있었어요. 아무튼 있었어. 관사가 너무 어려워요. 관사? 아 그치. 어? 관사.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아 진짜 내가 이번에 데일리 대화왔어. 내가 너무 톤업이 있나? 너무 톤업이 있나? 약간 염작 같았어. 아, 피티니스트였어요. 아, 피티니스트였어? 알았어, 좀 다음에 좀 난이도 조절해줄게. 야, 그때 8, 9분 내 왜 그랬잖아 이거. 어? 그거 나 울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니? 뛰어야 되니까.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나는 그러한 헷갈린 단어들을 외울 수 없다. 지금 이미 나는 memorize, confus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거의 주고 싶은 건 다 준 거예요. 주고 싶은 건 다 줬고. 자, 너희들 여기서 헷갈렸을 것 같아. 그러한. 맞지? 여기서 헷갈렸니? 혹은 나 다르게 쓴 사람 어떻게 썼어요? I don't memorize that confusing word. I can't memorize that confusing word. That 아 그러한 헷갈린 단어들. 그러한 그 헷갈린 단어. 그러한 그 헷갈린 단어. 어? 아쉽다. 또 나 다르게 썼다 손. 너 I can't memorize the such confusing one. The such confusing. 아니야, such라면 저렇게 써야 돼요. such는 저어서 써야 돼요. such와 혁명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2번. 나 또 다른 사람 있어? 없어? 자, 밑에 볼게, 2번. 우리는 피곤한 경기를 한 후에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그래서 take rest에서 take a rest, took a rest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A를 안 썼죠. 그냥 took rest 있었니? 아니야? 아, take a rest 있었어? 오케이, 좋아요. We took a rest. 우리 쉬었어요. After playing. 구문구석이 틀렸죠? 맞니? 구문구석? 여 뒤에는 나 똑같이 썼어? 지금 2번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얘를 물어보고 싶어요. 피곤한 경기. 자, 피곤하게 하는 경기니까 tired가 아닌 tiring을 잘 썼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정답이 되는데, 아유, 혹시 난 다르게 쓴 사람 내가 봐줄게. 어떻게 썼어? 저 we took a rest after playing tiring game 썼어요. 아, after playing tiring game. 관사. 아, 그놈의 관사. 그놈의 관사. 이분의 얘기인데. 아, 솔직히 관사가 제일 어려워. 맞아. 관사가 제일 어려워. 아, 그 정도. 일단 생각 초 생각 초 시간. 나 다시 한번 보면 할 거야.
내가 다음에 좀 더 많이 줄게. 다음에 좀 더 힌트를. 난 좀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사실은 여러분 같은 건데 일부러 교재에 있는 거랑 다른 거에서 먹어봤어요. 일부러. 다른 그러니까 다른 거를 내가 만들어서 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어려워. 다음에 교재 내에서 내줄게요. 자, 녹색으로 칠해진 그 벽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녹색으로 칠해진 거니까 자 칠해진이라는 PP 형태, 페인티드 이걸 잘 알겠니? 그 다음에 색깔로 이거 할 때 관서 쓰는 거 안 쓰고 난리 날 것 같아서 인 글까지 지웠어요 제가 일부러. 자, 그래서 녹색으로 칠해진 그 벽이요. Makes me 나를 편안하게 한다 뭐뭐 하게 한다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형식으로 생각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었어. 맞지? 자, the wall painted in green makes me feel comfortable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데 혹시나 다르게 쓰다 makes me comfortable. makes me 똑같아. 세 개 없어요. 아, makes me comfortable 이렇게. 어, 맞을 때? 또? 또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명확한 목표와 확고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당신은 계획과 방향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아, 어디 보자. 여기서 지금 이거를 지금 얘는 제가 분사공문을 쓰라 했는데 having a clear objective and firm determinations. 여기서 보시면은 목표 모르실 수도 있고 결단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드렸어요. 드렸고요. 확고한 건 드렸고요. 혹시 몰라서 명확한 건 모를 것 같아서 클리어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영어 카드는 잘 쓴 것 같아. 여기까지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요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이미 포커스까지 줬고요. 포커스 어디서 보이니? 포커스까지 조건. 포커스는요, 우리 자동적으로 포커스 온을 쓰는 걸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놔야 됩니다. 얘네들은 제가 용언이라 해서 공언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명확한 목표와 얘네들 갖고 있어서요, you will focus more on the plan and direction 이렇게 썼는데 혹시 난 다르게 썼다. 저기 나와 있는 단어가 뜻을 몰라.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했잖아.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드릴게요, 제가. 이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9번씩, 8번 보면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자, 5번 볼게요. 자, 뱀에 물린 적이 있어서 having been bitten by a snak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뱀에 물린 적이 있어서요. 즉, 여기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Have been PP 어? 더 이전 시간이란 이걸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랑 더 이전 시간이랑 Having PP랑 그 다음에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합쳐져서 Having been PP 이렇게 쓴 거를 잘 표현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였었습니다. 우리 준동사 중에서 과거 분사 보면서 분사는요 have pp랑 그 다음에 수동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중동사 심화 나가면서 제대로 배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물린 적이 있어서요 she is afraid of a rope. 얘는요 지금 그 줄을 무서워한다 해서 아마 여기서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 났었어? 이거 났었어? 어디서 난리 난 거야? 5번 어디서 난리 났어? 왜 노발이야? 왜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하지? 봐봐. 너 또 관사네? Be afraid of something. 여러분 일단은요 Be afraid of예요. Be afraid of야 얘들아. Be afraid of로 비동사 같이 쓰셔야 돼요. 알았죠? 비동사 같이 쓰셔야 되고요. 지금 앞에 이거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 제가 5번은 좀 약간 좀 사악하게 좀 내긴 했어요. 제가 좀 사악하게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틀려봐라. 맞춰봐라 약간 이런 어? 한번 맞춰봐라
맞춰라. 했었어, 솔직히. 근데 진짜 아깝네, 그래도. 거의 다 잘했는데. 자, 이번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국경 1위여서 모든 관공서들은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비인칭 주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에서는 분사 구문에서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면 무조건 써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반발했던 게 if, being에서 it을 썼는지 안 썼는지 왜 뒤에 있는 other, man's, and public 얘가 주어인데 얘랑 얘랑 달라서 it을 썼는지 안 썼는지 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경일이어서요. 그것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national holiday인데 어? 안 썼지? 성준아 어? 근데 이러면 왜수가 누가 안 써? 자, it being a national holiday, 자, 국경일이어서요. All the banks and public office, 자, 모든 은행과 관공서들이 were shut, 자, 닫혔다 해가지고 문을 닫았다, 닫혔다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shut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shut으면 얘네들이 닫고 다니는 거예요. 알았죠? 관공서랑 은행에서 얘네들이 닫고 다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닫혀지니까 비너스 플러스 PP, were shut 이렇게 써야겠죠. 알았죠? 자, 쉬었다 하면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볼게요. 어, 나 말 안 했어. 갑자기 우리 엄마가 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선생님, 좋아요. 돈 주면 쓸게요. 돈 주면 쓴다고? 내가 지금 그지라서. 선생님, 돈 많이 가면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나 맛있는 거 해줄게? 나 이런 게 요리사 된 거 같아. 짜파게티 해줄게. 짜파게티 여기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엄밀히 말해서 자 이번에 나와있는 녀석은요 스트릭티 스피키. 자 얘는 지금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였냐면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 있네. 이거 잘 외웠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엄밀히 말해서 지금 쌤 계속 고민 중이야. 데일리도 다 이거 제시한 거 아니야? 데일리까지 제시한 거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죠. 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영작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 영작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뭐 지금 안 돼 있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 지금 빡빡침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선생님. 아 이러고 있는데 대들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죽을라고. 자, 여튼 자 그렇게 말해서 내 주장은 네 주장은 자 미스트 poi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분사구문 활용해서 엄격히 말해서 잘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요 지금 너의 주장 your arguments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다르게 쓴 사람 뒤에 아 이건 좀 어려울 만한 게 있다. Mr. point 이거 이 표현을 모를 수 있습니까? 어, 저 뭐지 미스트를 어 아니 시제가 틀렸어요. 아 미스로 썼어? 아 그게 아니라 is out of the point. is out of the point? 어 맞다 해주세요. 어, 아 잠깐만 is지 안돼. 그리고 덜 안 썼어요. 덜 안 썼어요? 그럼 안돼. 자 그럼 안돼. 그러면 안돼 도와라. 아니 다음에 좀 날려줘 줄게. 자 난 8번입니다. 8번 틀린 사람 누구야? 왜 틀렸니? 저는 마이에서 마이언서 틀렸어. 저도요. 저는 인터레스팅을 까먹었어. 저도. 인터레스팅 왜 까먹어? 재미있게 하는 이라는 단어랑 생각이 안 나가요. 아, 저는 프라이튼들어서 틀렸어요. 프라이튼? 네, 마지막 단어. 아, 이거? 네. 아, 프라이튼은 약간 좀 약간 겁먹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너네 신나게 알지 이렇게 썼지. 아 진짜 야 8번 틀린 사람 좀 반성하세요 진짜. 그리고 9번. 나랑 해보자 된 거지 이거. 아 아무리 봐도 나랑 해보자 한 걸로 안 보이는데 지금. 야 이 새끼야 나는 이미 영적으로 힘드니까 야 이 새끼야 한번 해봐 이거 같은데 지금. 싶다. 아, 네, 9번은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봅니다.
다음 명 다음 데일리 테스트 때 우리 다음 데일리 테스트 언제? 아 어법이구나. 어법이죠. 어 어차피 준동사네. 또 물어보는 거야. 그때 틀리면 알아서 하세요. 알았죠. 그때 틀리면 알아서 해. 어머니 우리 누구 누구가요? 제가 하는 거 또 했는데 또 틀렸어요. 상담 들어와서 선생님 재밌게 해줄게요. 자, 아직 얘들아 이건 다시 시험 본다. 이거는 데일리 테스트를 본다고. 어차피 해야 되는 녀석이잖아. 맞지? 왜 쪽지 시험을 볼까? 아니요. 아니죠. 원 플러스 원 행사 방식. 자, 오케이. 그러면은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 자, 우리 그러면은 잡아. 어이구, 아, 왜 껐지? 자, 첫 단추 한번 펴봅시다. 오늘 체크 50. 자, 우리가 지난번에 72쪽까지가 숙제였고 73쪽부터는 살짝 발만 담그고 나왔었죠. 맞죠? 맞죠? 73쪽부터. 자, 여기서부터 다시 집중하면서 봅시다. 어, 지난번에 했던 거긴 한데, 잠깐만. 뭐야, 이거. 자, 잠깐만,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들어갈게요. 정리해서 나올 건데. 자, 우리 이번에 배울 녀석이 챕터 7. 자, 챕터 7 준동어 심화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그리고 우리 투부자석, 동명사, 분사, 이제 뭐지 다 아시는 사람들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녀석, 그리고 중요한 녀석만 꼭 쌤이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이거 지난번 살짝 부술일 수도 있어. 자, 준동사 같은 경우는요, 얘는 내가 무슨 작성들을 간다고 그랬지, 얘들아? 그렇죠. 동사적 성질을 가집니다. 동사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면 동사적 성질을 가지니까 자, 동사는요 첫 번째 누구누구 가질 수 있다고 했지 내가? 첫 번째로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진다 했던 거 기억나니?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주어에 대해서 목적어, 보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동사 뒤에 똑같이 오니까. 이 주어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면요. 첫 번째로 뭘 나타내냐면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문장의 목적어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예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자, 좀 이따 예시 보면서 볼게요. 저게 뭐 개돌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5형식의 목적어. 5형식의 목적어가 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I saw him to change the tire. 나는 그가 바퀴를 바꾸는 걸 봤어. 이해되고 있니? 자, 그다음에 있는 게요. 그다음에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 주어. 맞죠. 어차피 살짝 복습하는 거예요, 얘들아.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또, 아예, 어에 없으면 또 뭘 나타내? 그렇죠. 일반인이라 했죠.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이 의미상의 주어는 좀 이따가 뒤에서 세세히 볼 건데, 자, 그때 말로만 했던 거. 선생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4월 명사 또 모음 명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목적격. 그렇죠. 소유격이랑 목적격. 마지막 분사의 목적. 아, 분사는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사발. 자, 다시 한번. 자, 의미상의 주어 조금만 좀 살펴서. 어?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4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이었죠.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동명사는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이었었고, 마지막으로 분사 같은 녀석은요, 분사는요 주격이라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끝나지 않았었니? 딱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제일까지 했어요. 아, 시집트까지? 어, 그럼 다 했네. 시집트 그러면 VIT 형태까지 다 했지? 투부자사만 했었었니? To have been, to have PP까지 했어? 해에서 완료랑 수동 have PP랑 PP 분동사보다 이전 분동사보다 이전 아 자동사 안 되는 아 자동사 안 되는 것까지 했었고 오케이 그러면 아 오케이 여기까지 했네 그러면 아,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다시 우선 생각해 오늘 어차피 먼저 편집해서 다시 할까 자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가진다 그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시제랑 태를 가진다 이 시제는 무슨 시제를 가진다 했지? 그렇죠 시제랑 태인데 상대 시제를 가진 거나 또 뭘 가진다고? 그렇죠 완료일을 가진다 했죠 자 그냥 상대 시제는 더 이전이라 할게요 더 이전의 것을 가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했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태 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 태 같은 녀석은요. 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게 to 부정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to 왜 얘기가 안 해? 나와서 봐봐요 지금. to be 그렇죠. to be pp 뭐뭐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to 부정사랑 to B랑 그 다음에 have PP랑 지난번 했으니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자 얘는 뭐가 터치지면 어떻게 돼? To have PP 그러면은 여러분 얘는 될까요? 얘 왜 B로 왜 쓰는 씨 자 여기까지 완성되고요 To 동사 원형이와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랑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BPP 이렇게 합쳐지면 얘는 뭘까요? Having been BPP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Having been beaten 나와있던 그 데이비트에서 나왔던 그 녀석이에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To have been BPP 그럼 얘는요 지금 뭐랑 뭐랑 합쳐진 거예요? 더 이전 시간이랑 수동까지 합쳐지는 거 맞죠? 그래서 솔직히 기세 여러분 얘 마지막 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까지 하나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우리 두 번째 ing 형태는 안 했었지 여기서 안 했었죠 ving 자 그럼 ving도 똑같아요 얘도 기본으로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기본으로는 그냥 ving야 맞지? 기본으로는 그냥 ving예요 근데 우리 수동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수동형 같은 경우는요 자 수동형 같은 경우는 얘도 합쳐지는 게 VING가 있고요 BPP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지 얘들아? 그렇죠 좋아요 BPP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 거야? 뭐뭐? 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녀석은요 이번엔 완료입니다 자 완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being pp be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pp가 합쳐져서 얘 어떻게 되죠? having 그렇죠 having p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은요 해석은 뭐뭐 했던 것 그 다음에 뭐뭐 해 왔던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이해됐어? 좋아. 자,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필기 해주시고요. 뒤에 솔직히 뭐 교과 76쪽 대충 교과인데 여기까지 하면 70에 그 맨 처음에 있던 75쪽인가? 어 73쪽, 73쪽은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여기서 됐어?
왜 지원 선생님? 이제 다 적었어? 오케이 좋아요.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조잡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약간 좀 너희들 좀 오 네네 클럽에 있다. 오케이 지현아 괜찮니? 괜찮아? 좋아. 자 그러면 이번에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책을 보면서 자 책을 보면서 어디 보시다. 자 이 앞에는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 우리 그러면은 그 뒷장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뒷장. 자 뒷장 첫 번째 보시면은 명사 플러스 동명사라고 나와있는데 자 여러분 명사 플러스 동명사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면 여러분들이 20살에 만약에 20살 가면은 20살 되고 혹은 회사 들어갈 때 필요한 이상한 시험이 있거든요. 토익이라는 이상한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명사는요 뒤에 명사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와요. 명사는 뒤에 마음대로 명사가 못 오고요. 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명사 같은 경우 볼게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마음대로 명사가 올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그렇지 얘들아? 얘는 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동명사는 결국 준동사죠. 아까 여기 준동사의 특징 뒤에 누구를 칠 수 있어?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어죠. 이해되고 있니? 얘 목적어 때문에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명사를 칠 수 있고 명사 같은 경우는 나 명사 취하고 싶어 그럼 누구 써야 되냐? 여러분 저거 나 거기다 봐 간략하게 적을게요. 없을 마음대로 명사가 못 알아.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이런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자, integration. Then 이게 맞니? Integrating them. 이게 맞니?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이러면 와이프지 많아서 마음에 드는데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얘들? 브레이킹. 그렇죠, 브레이킹 되겠죠. 애들 참고로 이거 터뜨렸었어요. 원래 질문에는 integrating them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험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냐면 integration them 해가지고 애들이 꼭 익숙한 데서 그냥 넘겨도 다 날라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만약에 integration 쓰고 싶어 그럼 앞에 뭐 써야 돼? 이 대화도 못 써야 돼? 그렇지 못 써야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A system of transportation letters and new newspapers by special bus delivered인가? 오케이. 아 developed구나. Developed in the 17th centur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못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아이씨 대단한 형진아, 보이니? 우리 아까 보이려나? 돈 주면서 이응 이응 싸우자는 거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야요요. 자, 최첨단 시스템. 내가 확대했어. 보이지?
난 보이는데? 안 보이니? 형진스? 이제 보일 것 같은데? 형진아 톡쪽아 톡? 톡으로 보인대요. 보인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자 여기서 바로 보시면은요 여러분 transportation letters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예 돼 안 돼 얘들아 안 되니까 뭐라고 바꿨어요? transporting 왜? 뒤에 얘를 뭐 취급해야 돼? 목적어 취급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자 준동사는 동사 성질 갖고 있으면 바로 뭐를 취할 수 있다? 뭐 써주면 돼 얘들아? 명사 명사 말고 명사니까 얘 뭐예요? 이 아이들 그렇지 목적어로 적었어요 아니 이제 목적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순위에서 나오는데 damage 다음에 your stuff라고 목적어가 바로 나온 거죠 맞지? 오브가 안 나오고 자 밑에 두 번째 거 볼게 자 you can send several emails together by separ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by 다음에 addresses라고 바로 목적어가 나왔어 맞지?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separation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본 거니? separation으로 본 거라고. 그래서 separation 쓰고 싶은데 그럼 뭐라고 써야 돼? of 써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사 다음에 of 다음에 명사는 뒤에 명사 체크가 있으면 of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3번? 오케이. 어? 아, 우리 들어본 그건 아닌데? 제대로 영장은 채점 안 했네. 뭔가 까맣게 입고 있었다, 영장. 어, 이따가 좀 이따 줄게. 자, 우리 2번 볼게요, 2번. 자, 이번에 의미상의 조입니다. 아까 전에 의미상의 조어 다 정리했었죠? 첫 번째, 자, 투부정 할 때는, 투부정 할 때는 누구누구 쓴다고 의미상의 조어? for, or. 그 다음에 동명사 할 때는 뭐 쓴다고? 소유격 또 목적격. 이 중에서 돈 두 더 많이 쓰니? 소유격으로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분사 할 때는 무슨 격? 그렇죠, 주격. 여기까지 뭘 쓰는 듯이. 그래서, 왜 관리원과 수동이야, 동명사 씨.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It's quite possible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for가 of의 차이 간단하죠 for은 그냥 모든 걸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of는요 누구일 때 앞에 있는 형용사가 누구일 때? 사람의? 그렇죠 성질 성형을 할 때 그거였죠 자 그래서 It's quite possible 그건 꽤 가능하대요 자 앞에 possible이라는 아이가 나왔으니까 for이 정답이 되겠죠 for an amateur photographer to take great shots with an inexpensive camera 자, 비싸지 않은 카메라로 찍는 게 가능하다. 파서블이니까 어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 성격을 나타내면 뭐 플러스 뭐 쓴다? 어부. 그렇죠. 잡아주세요. 어부 플러스 목적이 어부 정신이 되겠죠. 왜 어부를 쓰냐? 왜 앞에 사람의 성질, 성격이면 왜 어부를 쓰냐면요. 얘한테 이 플릿이라는 게 얘한테 속해 있으니까요. 오브는 원래 부분과 본질을 나타낸다 그랬죠. 속해 있으니까 오브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분사의 의미는요. 자, 분사의 의미 주어는, 자, 명사고, 의미대 주어는, 주어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우리 아까 전에 이 3번 그냥 정리한 거 딱 가능해. 여기서,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지금 be master인지 왜 얘가 정답이죠? 왜 석준아 왜 be master가 정답이야? 이게 the world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그렇죠 여러분 단어가요 지가 마스터를 하고 다니니까 안녕만 다는데 마스터가 다닐 거야 아니잖아 마스터가 되어주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죠.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랑 의미상의 조어, 얘랑 지금 의미상의 조어랑 이 투부정사랑의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것 따라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to help PP 나온 거 아까 첫 번째 수로보다 먼저 일어난 일 상대 시제 이전 시가 나타났던 거 기억나? 그래서 첫 번째 더 이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He was disappointed. 얘 실망했대요. To have missed the party. 그 파티를 놓쳤어요. 그럼 파티 놓친 게 먼저니? 실망한 게 먼저니? 놓친 거. 그럼 첫 파티 놓친 게 먼저니까 have missed. Have missed. 그렇지. 자 밑에도요. I apologize for having been rude to you yesterday. 나는요. 너한테 어제
무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여러분, 무례한 게 한 게 먼저 줘. 그래서 having pp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having heard the weather forecast. 어 맞다. 야 오면서 아까 비 왔지 않니? 네. 비 많이 와 지금도? 비 맞고 왔어. 비 맞고 왔어? 보슬 비 할까? 살짝 어 기분 좋은 비. 기분 좋은 비야? 기분 나쁘다. 아 지금 비 들어올 때는 비 거의 멈춰왔었지. 참 이상해요. 선생님이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 저기 책상에 어 그게 있거든요. 단백질. 아니 단백질이요. 그게 있어. 그 뭐지? 아 체육복을 갖고 왔어요. 퇴근하고 뛰려고. 비 오죠. 그러니까요. 야 가는 날이 잠깐만. 나 오늘 결심을 하거든. 드디어 나 운동을 한번 해보자. 퇴근할 때라도 운동을 하자. 어 잠깐만 쉬고 이러면서 어우 히트 해요. 나 어디서 이런 거 있었는데 비가 오네. 맞으면서. 맞으면서 하라고요? 야 코로나 걸릴 일 있어? 비 맞으면서 운동하는 기분 좋죠. 아 맞아요. 야,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음날 콜록콜록 하고 싶지 않거든. 비 맞으면서 축구하면 진짜 재밌는. 아 그치 그건 재밌지. 그건 재밌는데 비 맞으면서 혼자 달리기엔 뭔가 귀찮을 것 같아. 자 밑에 봅시다. Having heard the weather forecast. 갑자기 이거부터 생각났어요. 자, 그 얘기해 보자고 하세요. We could prepare for the storm.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요, 그 스톰에 대해서, 그 폭풍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 자, 들은 게 먼저니, 대비한 게 먼저니? 들은 게. 그렇죠, 들은 거니까 having heard. 위에는 분사죠. 얘 첫 번째는 분사입니다. 얘 동명사고요. 얘 투명사고요. 다 have pp. 다 쓸 수 있다고 들어봤어. 알았지? 자, 그 다음. I'm sorry. Took have kept you wait 이렇게 했어요. 나 미안해. 너 지금 계속 기다리게 한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완료의 의미도 가진다고 했었죠. 맞죠? 생긴 게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being pp 뭐 수동형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 그냥 예시만 볼게요. 데려가. 자, being connected to the subway station, the building is easy to fin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이브 맞네. 파이브 맞지? 응. 파이브 맞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진원아, 이 being connected는요 동명사입니까 분사입니까? 분사. 그렇죠. 왜 분사요? 분사구문. 그렇죠. 분사구문이죠. 연결되어서 분사구문에서 being pp 생략할 때, 아, being pp는 being 생략 가능하겠죠. having도 having pp도 having been pp도 생략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자, 밑에도 지금 똑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밑에는 윤서야. 이 having been offered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이 having been offered는요.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그렇죠. 동명사는 왜? 여러분 deny. deny는 뒤에 누구를 목적으로 취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네. 오케이. 무슨 분? 우선 수상자예요. 아, 너 비오는 말고도 잘하고 있어. 나 우선 수상자로 비만인데. 개막. 나 우선 좀. 책임 없어. 수영장은 위에서 물 뿌려주는 건 있어. 항상 비 맞으면 좋은데 재밌고. 무슨? 내가 이상한 생각. 머리는 조심해. 머리 동그라미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빈다는 동그라미. 그러면 네가 대머리가 되는 거 같아?
그때는 결혼이라고 생각한 마음이 너는 머리 안 빠질 것 같아? 맞긴 한데 아니 20살 되자마자 탈모에 걸리는 거 머리 안 빠져 연예인들 머리 안 빠지는 거 소속사 들어가자마자 탈모에 걸리는 대신에 하나 포기라는 게 있지 나는 그걸 포기했는데 그랬는데 있잖아 아니 몰라서 그랬어 아 진짜? 그 이상한 얘기 그만하도록 걱정 안 하거든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 그게 안 되는 게 있거든. 아니 진짜 몰라서. 성품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맞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좀 뒤에는 조금 할 게 있어요, 얘들아. 뒤에는 조금 할 게 있어. 뒤에서 근데 자. 볼스번호 빨리 1457 90 1457 90 준비 시작 어디 볼스 75쪽 문제 천천히 빨리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다 같이 불러봤지 아 물이 왜 이렇게 부족해 풀고 있었어? 잠하다 어차피 숙제잖아 맞아 쉽죠? 해보니까 Considerate가 뭐예요? Considerate? 몇 번에? 6번 사력이 Is very considerate 얘들아 진짜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다녀라 진짜 요즘에 오미크론 난리야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있어 진짜 그건 떡상 떡상이야? 그게 왜 떡상이야? 떡상이야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이거 오히려 빠르게 떡상인 거 보일 수 있을 거야 나 그거 생각해 아우씨 기름때 진짜 여기 자국 남은 거 다 선생님들 때려 이거 그거 손에 묻어있던 때려 이거 어? 아이씨 너희들은 손에 기름 안 나냐? 아이씨 너희들 그렇게 깨끗해? 에이씨 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너희들 얼마나 깨끗한데 저희 뭐 같은 사람인데 그치 야씨 트와이스도 다 똥싸 아니 너희들 나 극진하고 자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썸전의 첫 번째 정답 뭐야? 레코딩 그렇죠 왜 레코딩이 정답이죠? 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뭐 그렇죠 바로 명사가 나왔죠 뒤에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ING가 바로 뒤에 목적으로 칠 수 있죠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진허이 디벨로핑 그렇죠 디벨로핑이 정답이죠 왜? 근거 뒤에 명사가 왔어 그렇죠 뒤에 명사가 와서 여러분 숙제에서 참고로 이렇게 쓰는 거야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정답은 ING 이런 식으로 알았지? 숙제할 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윤서 정답 뭡니까? 나눠낼 수 있어 그렇죠 왜? 그 뒤에 O 플러스 명사 그렇죠 O 플러스 명사 나왔으니까 어? 이런 목소리 내가 홀스만 풀러야 했는데 왜 짝수를 불렀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 이유림이 정답 뭡니까? Achievement. Achievement. Why? 자, success 믿죠, 이유림아. Success. Success 품사가 뭡니까? 그 명사지, 그치? 명사예요.
나 취임된 명사입니다. 명사 마음대로 뒤에 마음대로 명사 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을 해야 돼? 맞죠? 취임이 뭐가 정답이 되겠죠? 왜? 뒤에 목적어 온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볼게. 5번 6번. 자, 우리 억과가 잘 하고 있나? 억과가 대답하면 바로 실수 좀 해줄게요. 오. 대답했어요. 어? 억과가 뭐래? 자, 내일은 오케이, 억과. 자, 카톡으로 좀 얘기해줘. 카톡으로. 선생님이 이거 아프리카 연결이 안 됐거든. 억과야, 5번에, 5번에 정답 뭡니까? 5번에 정답 뭐야? 억과가 좀 늦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 억과 3 2 어차피 자기는 쉴 수 있어. 1 어차피 나는 쉰다 이거야 지금. 오케이, 자 계속 수업은 진행할게요. 굿. 네. 왜 내 다음에 말이 없어? 오, 억과가 4이래요. 왜? 자, 일단 맞췄습니다. 왜 맞췄죠 여러분? 앞에 difficult, 진짜 difficult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질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들어가셨다 합시다. 마시세요. 설마 제가 먼저 전 여친 만나게 쓰는 그날 바로 만났잖아. 설마가 사람 좋은데.
플랩 요구했어. 전여친 나오라는 읽고 싶은 이 얘기 듣고 싶다고? 아니, 정년급 듣고 싶어? 아니 나는 별로 상관 없는데 나오라 그럼 나가? 난 나가긴 나갈 것 같아. 나는 나가긴 할 것 같아. 나 나가긴 할 것 같은데 나가서 뭐해? 그러니까 초콜릿 쪽에 있는 저도 주님 그럼 바꿔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말 아니 초콜릿 주면은 난 그 받은 걸 좀 다른 데 재탕을 해야 돼. 아니 전 그니까 너희가 까였잖아. 아무튼 가정을 하자. 얘도 깔거든. 가정을 나를 찬 전여친이 나한테 오늘 발렌타인데요 일곱시 반이다 나갔어. 뭐라 그래 거기 가서 잘 지냈어?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안 부부를 써야 그게? 근데 나는 그쪽 고민할 것 같아. 나갈 것 같아. 괜찮아서 안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 왜 나가? 나가. 나가. 나 같으면 나가긴 할 것 같아. 어? 진짜 정말? 어, 남자들은 진짜. 나가가지고. 나가서 뭐 할래? 난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 잘 지냈어? 그래서 재미친다고 우리랑 사이가 좋지 않아. 나가서 뭐 하는 거 소문 뭐 할까? 근데 부담하고 쌍둥이를 나가 현진아 현진아 꼭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려줘 알겠지? 현진이랑 뭐 했는지 꼭 알려줘야 돼 알겠지? 아니 근데 걔가 나한테는 그럴 일이 없잖아. 아니 만약에 얘가 왜도 뭐 그럴 줄 알고 차였겠니? 근데 나는 진짜 거기 딸딸 그 먹고 끝에 돌돌 말아가지고 빨아먹는 거 있잖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돼. 근데 그 친구도 빨리 버려가지고. 아니 그 너무 슬프다. 아니 진짜 너가 내 전남친 널 참 전남친. 어 파티에서 이랬고 싶다. 자 왜 전남친이야? 왜 나 그걸 아니 애초에 나를 불러준 사람이 평생 없었으니까 그거라도 나가야지. 나는 여친이라며. 아니 저런 사람이 야 하지 마. 나는 찐따라가지고 야 싸지 마. 하자. 오케이 자 수업합시다. 어 뭐냐? 먼저 약속 따. 고맙다. 야 내 거냐? 어 드릴까요? 아니야 너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안 받습니다. 대탕 어? 이걸 이렇게 받은 거 대탕하니. 자 우리 자 이번에 7번 볼게요. 7번 어디 봅시다. 자 우리 6 자 우리 5번까지 했었죠. 자 이번에 홀수만 빨리빨리 해서 끝낼게요. Not knowing French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knowing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she. 자, 그렇죠. she가 정답이 되죠. 왜 앞에 없으면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문사공 만들 때 우리 지겹게 썼었죠. 자 그 다음에 자 blowing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 blow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러분? The wind. 그렇죠. The wind가 정답이 되겠죠. The wind. The wind가 정답이 되겠죠. 자. 뭐? 볼수만 하신다. 술 마시겠다고? 볼수만 하신다. 아, 진짜. 고장났어, 그래. 알았어, 빨리빨리 가자. 자, 9번 볼게요. 그럼 9번은요. 자, 우리 볼수만 할 거니까. 자, 9번에 유리 맞췄나 뭐예요? 아니야 나 밀까지도 너 유지하게 해줄 거야. B 캡트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드라이푸드 자 드라이푸드 얘가 주어가 되겠죠. 얘네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고 정답도 결국에 주어 찾으면 얘예요. 앞에가 아무것도 명사가 없으면요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랑 관계를 봐야지. 자 우리 그 건조 음식 지금 많은 음식들이 지가 유지를 한 거예요.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be kept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10번부터 자, 11번. 자, 윤서야. 11번 정답 뭡니까? being involved. 그렇죠. 잘했습니다. being involved죠. 왜 being involved죠? 네가 우리 클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involved인데 앞에 consider 있어서
그렇죠, 잘했습니다. 일단은 consider는 여러분 consider 뒤에 ing를 취하는 동사죠. ing를 취하시는 동사고요. 자, 너가 여기에 참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맞죠? 참여가 되어지기가 being involved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법상으로 풀 수 있는 거 수동이 나왔죠? 수동이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바로 전치사 나잖아요. 인보브는 뭐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는 원래 타동사입니다. 맞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어떤 얘기는 수동으로 썼던 얘기겠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13번입니다. 자, 우리 13번은요. 석준아, 정답 뭡니까? Being appointed. Being appointed. 오케이. 자, 지금 석준이가 얘기하는 거 써볼게요. Being appointed. 자, being appointed 쓰는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he's pleased. 얘는 기뻤대요. 자, 얘는 기뻤는데 기쁨과 동시에 약속을 바로 한 거예요? 아니요. 약속을 먼저 하셨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Having. Being. 그렇죠. Having. Being appointed. 그렇죠. Having been 써야 된다 얘들아. Having been appointed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지? 자, 왜? 약속을 먼저 하게 먼저 잖아. 시제 잘 보셔야 됩니다. 시제 잘 보셔야 돼. 자, 그럼 14번까지 하면 여기까지 다 끝났죠?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4쪽, 아, 14쪽이 되겠지. 자, 76. 오케이. 자, 76쪽 갑시다. 자, 여기서 쪽가 좀 적을 게 있어. 쪽가. 쪽가 적을 게 있는데, 옆에다 가면 조금씩은 적으면 돼. 자, 이너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너프라는 데서는 사실은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 사실은, 이너프의 품사가, 얘들아, 이너프는요, 품사가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습니다. 우리 enough가 형용사로는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부사로는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어쩐데요? 자, 근데 얘네들마다 위치가 달라요. 위치. 자, 얘는요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 기준으로 앞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를 쓰이려면요. 아시겠죠? 앞에서 꾸며준다고. 형용사 enough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요. 부사로 쓰이면은요,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든요. enough는 뒤에서 꾸며준다. 이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아시면 돼요.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아, 앞에서. 여기서는 형용사 부사, 얘는 얘네들 뒤에서 꾸며준다. 부사로 쓰이게.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 부사 enough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알겠죠? 뒤에서 꾸며준다고 알았지? 뒤에서 꾸며줘요. 뒤에서 꾸며주고 to 부정사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나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내신에서는요 뭘로 바꿉니까? so 형용사 부사 대 주어 can 혹은 could로 바꿀 수 있죠. 이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the coat isn't enough warm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틀리다고. 왜? warm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enough인데 enough는 그렇게 쓰려면 warm enough라고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그 coat는요 지금 겨울에 입기에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니? 이랬어. 자, 밑에 있는 녀석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명사 앞에 꾸며준다고. enough money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투투입니다. 투투. 자, 투투인데요. 자, 얘는 해석할 때 너무 많이 배웠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정석을 알려줄 거. 수고하겠지. 여러분 사실은. 이 enough to 부정사, 이 to 부정사랑요, 이 to 부정사랑 해석은 똑같은 거예요. 해석은 똑같은 거야. 둘 다 원래 이거 한 것 같긴 한데. 이거 한 거 기억나니? The sun is heavy. 기억나? 처음 뵙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The sun is heavy. 물은 무겁다. 그렇지, 돈은 무겁다죠. The stone
is too heavy. 얘 뭐예요? 너무 무겁다. The stone is heavy to lift. 이건 뭐예요? 들기에. 어, 너 들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The stone is too heavy to lift. 이건 뭐예요? 들기.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 그렇죠.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데요.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돌은요. 너무 무겁네요. 들기에는요. 그럼 들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두 번째 해석을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서려면 아이들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생각해? 그 돌은요 무겁지 않아요. 들기에는요. 이해됐죠? 돌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게 아니다. 뭐 계속 얘기해. 이해됐지? 여러분 부정문 계속 연타로 쓰면은 뭔 개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 정석은 해석이 뭐야? 뭐뭐 하기였지 원래는. 하기인데 그렇다고 선생님 이거 틀렸나요? 틀린다고 얘기한 건 아니다 얘들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도 되는데 뭐뭐 하기에 해석해도 괜찮다고. 알았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so 형용사 부사 that can't. 자 별표 여러분들은 참고로 고등학교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때 이거 되게 잘 나와요. can't가 나오기도 하고요. couldn't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거 이 can't, couldn't는 누구 보고 따지는 거야? 시제. 그렇죠. 시제. 앞에 있는 본동사의 시제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 단문이 자, firefighters arrived too late to save the family 이렇게 했어요. 자, firefighter는요. 그 소방관은요. 지금 너무 늦게 도착했죠. 이 가족을 구하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투투입니다. 자, 투투가 돼 있는 걸요. so that으로 바꿀 때 첫 번째. 자, 투투에서 투투 형용사 부사에서 so that 바꿀 때. 자, 되게 간단합니다. so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주어 can't 혹은 couldn't로 바꿀 때 이건 안 써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눈으로 보고 뭐지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시라고요? to 형용사 부사 있는 걸요. 그렇지. to 부정사 있는 걸. 첫 번째 이 to를 뭘로 바꿔? so로 바꿔야겠죠. so로 바꾸고 형용사 부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at을 쓰신 다음에 that 쓴 다음에 주어 똑같이 to 부정사의 주어 본동사에 있는 것을 쳐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많은 말이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죠? 따로 정리하는 건 시간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시제 일치를 해야죠. 얘가 can't인지 couldn't인지 누구 보고 따지는 거야?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에 있는 이 동사를 보고 can't인지 혹은 couldn't인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 구조가 enough 얘도 똑같거든요. 메커니즘이 얘 한번 지금 그러면 so that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The court isn't enough. 아, the court isn't warm enough. 이거 한번 so that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맞죠? 지금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바꿔보니까, 이 시체들, 얘 집은 어디 갔죠?
이때 얘 먼저 볼게. 얘 먼저 보시면요, firefighters arrived too late to save the family 이렇게 나 있으면은 여러분 얘의 주어는 얘의 주어는 누구죠? Firefighters가 똑같이 밑에서 지금 뭘로 돼 있어요? Firefighters니까 A로 바꿔야 되는 거 보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change야. 이 to where에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나 아니 그 쓴 문맥상 문맥상 아 또는 화상형 일반인 그렇죠 일반인 그거 쓰면 돼요 일반인 그거 쓰면 되죠?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얘기 people 혹은 I 이렇게 쓰죠.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됐는데 여러분 대 우리 대선요 뒤에 뭐 써야 되죠?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죠. 그럼 where 뒤에 뭐 써야 돼요? 목적어 뭐 써야 돼요? 이 써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얘를 많이 틀린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내. 근데 여기서 많이 틀려요. 왜? 여러분. 투부정사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래 웨어 잇이 있는데 여기 더 컴퓨터가 있죠. 같이 있으면 얘도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릴 때 아! 이 자리에 얘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물이 주어일 때 있지 얘들아. 사물이 주어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물이 주어일 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그 다음 빨리빨리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 간단하죠 의문사 다음에 투 부정사 투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해석할 때 의문사 할지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의문사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보통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로 바꿀 수 있는데 조동사 제일 많이 바꾸는 게 should 다음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요 have you decide 자 너는 결정했니 who to wear to the par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입을지야 누구를 입을지가 돼 안 돼 안 되죠 무엇을 입을지니까 일단은 의문사 문맥에 맞게 와서 쓰셔야겠죠 맞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요. 자, 여기서 what to where 나와 있는 것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What you should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 챙겨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뭐뭐인 것 같다 친구들 좀 적어볼게요. 자, 뭐뭐인 것 같다 친구들은 자, 뭐뭐인 것 같은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살짝 적어놨어요. 이 seem는요, 뭐뭐인 것 같은데 얘는요, appear to랑 똑같습니다. appear to 부정사랑 똑같다고. 자, 그래서 옆에 살짝만 적어주시면 it seem 혹은 appear 얘네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at이 나오고 있습니다. that 나오고 that 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이렇게 나한테 조심해야 돼 자, 얘네들은요 지금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얘네들은 it seem appear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이치 아니지 여기에 있는 주어가 앞으로 당겨져 와서 주어 그 다음에 to, v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옆에서 필기 좀 해주세요 중문을 주어 동사 있는 이 문장을요 단순하게 만든 겁니다 중문을 단순으로 나오지 복문을 단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옆에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예시로 볼게. 예시로. 예를 들어, it seems that this computer 이렇게 했어요. 자, it seems that this computer was broken 이런 말이 있다고. Was broken. 자, 그럼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This computer. 맞아, this computer seemed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To have been. 잠깐만, this computer. 그냥 to be. Seemed 쓴 다음에 to. 그 다음 뭐 써야 돼? Be broken. Be broken이야, have been broken이야? Have been. Have been이라서. 뭐라고? 고장난 게 먼저 고장난 거를 본 거니까. 그렇지, 고장난 것 같다는 뜻이죠. 뭐가 있는 것 같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따지는 거 간단해요. 원래 문장에서 볼게요. 원래 문장에서 이기였죠. 맞죠? 여기 that 이하에서도, that 이하에서도 뭐예요? was 시제가 어때? 맞죠? 내가 시제 같으면은 그냥 똑같이 쓴다 했어? have been 쓴다 했어? 똑같이. 그럼 왜 어떻게 쓴다 했어? 그럼? 그렇지, be broken.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왜 똑같이 헷갈리면 안 돼? 시제 일치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다 적었니? 적었어? 자, 마지막 been likely to입니다. 자, been likely to는 자, 뭐뭐인 것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는 been likely to 뭐뭐인 것 같다 또 무슨 뜻이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실은 이 likely를 넣어볼게요. 여러분, likely가 무슨 뜻이냐면요, 형용사로, 우리 형용사로 뭐뭐 할 것 같은 원래 이 뜻이에요. 할 것 같은 혹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원래 이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부사로 likely가 또 무슨 뜻이냐, 부사로 아마도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너희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이상해서 많이 보시면은 거기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그 도표 문제 있거든요. 도표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은 그 도표 문제에서 잘 쓰이는 거 알겠는데 원래 be likely 이렇게 있어요. be 다음에요 more 혹은요 less likely to 부정사 되게 많이 합니다. be more 혹은 likely. 자, 그래서 위에는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밑에는요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도표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저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 했으면 밑에는 퀵 체크 1, 2번 빨리 풀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빠 듣고 있나?
자, 퀵체크 다 풀으셨나요? 못 풀었어? 그럼 I don't know what to say during the interview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인터뷰 동안 뭘 말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리 말 이거 1번 맞아 틀려? 그렇죠. 왜 맞죠? What to say랑 What to 부정사는요 What I 다음에 should 다음에 동사를 넣을 수 있다고 했죠. 맞죠? 맞아요. 자, 2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는 윤서야 이게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죠. 맞죠. 자, 왜 맞지? 자, seems 동그라미, he works 동그라미 여러분 시제가 어때?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른데 내가 어떻게 쓰랬어? It seems 다음에 to have worked 이런 식으로 이전 시간에 help 쓰는 거 맞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진현아 3번 정답 뭡니까? 맞아요. 그렇죠? 3번 정답 맞죠? 왜 맞지? 맞아요. 자, 그냥 맞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아까 it seems 이렇게 나와있던 거 기억나지? seems appear 나와있는 거 기억나죠? 거기 밑에가요 be likely도 있어요. be likely to도 적어주세요. 깜빡했네. be likely to 부정사도 얘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있었잖아. 아까 여기까지 있었잖아. 이때 be likely to도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맞다 이것도 하나 챙겨줬다. 아까 전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얘는요 to 부정사의 무슨 정형법이에요? 얘 to 부정사의 무슨 정형법일까? 명사. 네, 명사 정형법입니다. 명사 정형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챙겨야 되는 거 우리 의미도 중에서 안 되는 것은 딱 하나 있어. 누구 안 되지? Why. 네, why가 안 됩니다. why 다음에 to 부정사 안 될 때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챙겨주세요. why to 부정사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랑 be likely to도요 seems랑 appear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볼게요. The problem is likely to be finished next year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next year이라는 뜻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 the problem이 that 이하에서는 여기에 주어였다고요. 맞죠? 그래서 it is likely that까지 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we를 왜 쓸까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아까 전에 seems랑 appear 같은 경우는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지금을 나타내고 있죠. 맞죠? 보통. 근데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옛날에 to 부정사 기억나요? to 부정사는 옛날에 과거에 뭐였다고? will. 네, 과거에 will, can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 기억나?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뭐 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내년에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아까 전에 제가 정리한 이 seem이랑 appear이랑 be likely랑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then 나오고 주어정사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to 부정사로 바꾸거나 지금 주어 이렇게 나온 다음에 seem, appear be likely to 이렇게 있는 다음에 to, do it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얘를 여기서 돌릴 때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네, 당연히 will 쓰셔야 됩니다. 미래의 의미 갖고 있으면은 will 쓰셔야 되고요 미래의 의미가 없으면 똑같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이전 시간이면 help be 똑같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해석상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강력하게 힌트를 줬죠. 누구를 줬어요? next year 줬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은 맞아 틀려? 틀려. 네? 맞아. 미안, 3번 맞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It was very cold. 자, 내가 줄 때 The river froze solid. 자, 그래서 그 강이 지금 따뜻하게 얼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너무 추워서요 that
The river flows slowly.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이거 지나나 안 지나 아니 지나 한번 맞아 지나나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그렇죠 맞죠.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얼었다. 그래서 slow down에서 쓴 거죠.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은 석준아 어디서 틀렸니? 이거 나. 그렇지 낫을. 낫을. 낫이 있어서. 그렇죠.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되죠. 왜? 투투니까. 투투 자체에 원래 투에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맞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옆에 2번 해볼게요. 자, 2번에 어법상 올바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여러분 참고로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유림아,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볼게요. The use of iron tools don't seem to be common. 자, 이 지금 철이나 아니 이 쇠라는 쇠 도구라는 게 don't seem 자 뭐뭐 인 것 같지가 않대요. To be common 흔하지 않은 것 같대요. 자, 뭐 할 때까지요? 기원전 BC나 그럼 기원전이나 기원전 500세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 자, 우리 2번 보시면은. 여러분, 볼게요. 이거에 지금 usage가요. 자, doesn't seem. 자, 지금 흔하지 않은 게 원전이 뭐뭐인 것 같은 게 원전이에요. 잘 보시면. 흔하지 않은 게 원전이 뭐뭐인 것 같은 게 원전이? 맞아. 그렇죠. 흔하지 않은 게 원전이.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Have been. 그렇죠. 뭘로 바꿔야 돼? Have been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바꿔주세요. To have been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맞아 틀려요, 얘들아? 틀려요. 네, 틀립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Almost all people don't like being told what to d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윤서야, 얘 맞아 틀려. 그렇죠.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 what to do 얘 물어보고 싶은 게 맞는 표현이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진원아. 이 세 번째 맞는 틀리기? 네, 맞아요. 자, 그 질문이 너무 어렵죠. That I couldn't answer. 너무 어려워서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3번도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자, being likely to랑 how to가 나와 있네요. 석진아, 이거 맞는 틀리기? 그렇죠, 맞죠. 자, 나 5번 볼게요. 유리마, 얘는 뭐가 틀렸어? 그렇죠. 이너프가 누구 뒤로 가야 돼? 리치 뒤로 가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어디보자. 어디 문제라고. 여러분 77쪽 가봅시다. 77쪽. 자, 77쪽 이번에는 짝수 문제만 뚫어 풀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업 마치고 저거 아까 제대로 한 점 우리 채점 못했지 않았지? 그거 채점하시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면접 좀 해야겠어요. 자, 개인 면접 좀 해야겠어요. 자, 일단 저 짝수 문제 빨리 풀어봐. 시작! 훨씬 풀었네. 훨씬 풀었어? 청개구리야? 리더예요. 네, 리더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겁니다. 당연히 숙제는 70? 71. 83주까지 되겠죠. 자, 다 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좀 더 줄게, 빨리. 전 다 됐어. 다 됐어? 너무 좋아. 여러분 시간 관계상 A만 하고 끝낼게요. A만 하고 끝낼게. 자, 2번부터 봅시다. 자, 우리 2번에 자, 지만아. 첫 번째 전화 뭡니까, 이번에? 오. 응? 아, having taken. Having taken? 예? 네. 오케이, 맞죠. 여러분 왜 having taken입니까? 왜? 더 전이어서. 그렇죠. 지읒시읒보다 지금 네가 시간 더 많이 걸리고 오래 걸렸잖아, 맞지? 그래서 have been 쓰셔야 되죠.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4번에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석준아, 정답 뭡니까? 4랑 recognize. 4랑 recognize? 자, 어렵습니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인정하고 다니는 게 어려워? 인정받는 게 어려워? 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어려운 거잖아, 맞지? 그래서 be recognized가 정답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법이랑 문법이랑 달라요. 어법은 해석까지 결합되어 있는 거야, 맞지? 문법은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그냥 딱 체크체크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은 자, 이거는 윤석 Right enough. Right enough, 그렇죠. 왜? 우리 enough는요 형용사 부사를 품으면서 뒤에서 보면 됐었죠. 그 다음에 유리나 정답 끝났네? 이러면 8번 해보자, 8번까지 해보자. 뭐야? 그렇죠. Maintain. Maintain. 동명사야? 그냥 명사야? 그렇죠. 동명사야. Maintaining이죠. 왜? 뒤에 뭐가 나왔어? Good relationship에 바로 명목적어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ing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숙제는요. 83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83쪽까지 문제 푸시고, 어법상의 근거 찾으시고, 그 다음 모르는 거 체크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실 거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제대로 영등 오늘 했던 거 채점 하시고요, 채점 하시고요. 여기 어, 오케이. 자, 채점으로 보고 왔는데 못 들었어요. 오케이, 반갑다시고. 잠깐만, 진아가 그 내가 준 그랜마한테 잠깐 보여. 그 너희들 책 다 푼 거야? 아, 이거 내가 준 거 다 했네. 오케이, 누구야? 형진아.
형진이는 지금 여기까지 할 거고, 형진이 지금 내가 이거 너 숙제는 찍어서 보내줄게. 그거 채점하면 돼. 고생했습니다. 박종. 박종.